여기서 진짜 간단하게만 먹고 나갈까? 일단 이걸 먹어. 일단 이걸 먼저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완전 찬 건 아닌데 이것만 또 먹을 수 없게. 우리가 갈 그 후지카츠 집이 5시에 열었는데 웨이팅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한 4시 반에 나간다 생각하고 여기가 뭐 파는 데지? 만두 파는 데. 만두? 그자? 여기서 진짜 간단하게만 먹고 나갈까? 가게는 완전 지나가다가 그냥 일본인들만 계시는, 그리고 가격도 밖에 저렴한 메뉴들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피할로 이제 일단은 이걸 먹어요. 아사히 슈퍼드라이. 아사히 슈퍼드라이? 작은 거 넣고 먹어야 돼? 짱큰 거 넣나? 오늘 더 마실 수 있으니까 일단 짠 걸로. 이걸로 두 개? 레드? 아, 시원해. 와. 형님 어떡하지? 네?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노래까지도 마음에 들어. 노래 맛있어 보여. 나도 먹을게. 응. 맛있네 그래도. 와. 엄청 특별하게 맛있는 맛이 나는데.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데. 진짜 먹방석촉 그 느낌도 괜찮고. 육즙이 그리고 들어있어. 맞아. 너무 사이즈 괜찮아. 나 말하는 거. 나도 한번 이 라면 맛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 만성탕면의 식초탄 맛이야. 이 라면 어디에 있었네. 사실 우리가 만두를 좀 좋아하잖아. 막 괜찮지? 딱 그거야. 라면에 빠진 만두. 그치. 라면에 빠진 만두지. 간단하게 해결한 거 같아. 근데 겉바속촉 진짜 괜찮다. 이건 아까 딥프라이드로 먹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아, 완전 바삭한 거? 여기가 도쿄 도잖아. 아, 도쿄 동거나? 도쿄 도거든? 그래, 도쿄 도청이 있잖아. 도쿄도, 도쿄구 도쿄. 아니, 그니까, 여기가 지금 신주쿠잖아. 그럼 도쿄도 신주쿠구야. 근데 도쿄 도할 때 그 도는, 예를 들어 경기도 광명시 할 때처럼 그 도랑 다른 도야. 아, 그건가 보지. 시인가 보지. 시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도시 할 때 도자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 할 때 그 도자는 그냥 지역명에 붙이면 그냥. 뭐라 도시 이름 뒤에 붙이는 도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경기도의 도자랑 거기의 도자랑은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의 도와 비슷한 건 현이지. 무슨 무슨 현 이렇게. 그럼 여기 무슨 현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특별한 그냥 그 도야. 아, 그래? 그래서 아 그치 경기도랑 서울시랑 다른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 쿠시카츠를 먹고 나와가지고. 왜? 쿠시카츠. 교자. 아, 교자. 버터샌드 쿠키다 보니까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거를 먼저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한 개 샀는데 이렇게 포장해준다는 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이거 열면 깜짝 놀라요. 아, 그래? 더 있어, 그거? 아니, 뭐가 없어서 깜짝 놀라요. 아, 이거밖에 안 샀는데? 약간 이런 말? 진짜 깜짝 놀라요. 일단 사진 찍고. 살짝 해줬네. You!
오. 뭐야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네. 이런 거가 다 가격에 들어 있는 거야 지금. 이따 먹을까? 아니야 그래도 지금. 자 여기를 열면 이렇게. 뭐가 없지? 쿠키 하나 들었죠? 쿠키 하나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포장해 준다는 게 진짜. 이건 버터 맛이에요. 한번 먹어보자. 아니 근데 이걸 그 우리가 만약에 영상을 하면 단 한 명이라도 우리 때문에 이걸 먹는다면 우리가 어쨌든 좋은 추천을 해야 되잖아. 먹을만했다. 먹어볼만했다. 아 먹어볼만했다. 그리고 먹을만했다. 그리고 먹을. 저희는 쿠시카치 집에 왔는데. 촬영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봐요. 엘리베이터가 안 열리다가 5시 딱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눌리기 시작한 거 같네. 넓네. 엄청 넓네. 아. 땡큐. 코리아? 예스. 오케이. 우리 김이. 음료 메뉴는 무조건 하나씩 시켜야 돼. 레몬 듬뿍 레몬 사와. 이거? 레몬 듬뿍 레몬 사와. 오히려 근데 그 시간대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5시에 맞춰서 그냥 오실 분들은 그 언더리쯤에 그냥 와 지금 남은 자리에 숫자가 엄청 많잖아.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먹는 레몬사. 어들러인 척 하는 겁니다. 너무 흐름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야채컵을 줍니다. 이거가 줘서 5,000원이 떼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 적용 모든 게 5,000원인데 아니 이게 5,000원. 이게 5,000원입니다. 미리 그냥 주는 거죠. 슈림프는 올리 레몬. 이렇게 하나씩 이제 주면 계속 먹다가 배부르면 스탑하면 되는 건데 하나당 2,000원이잖아. 올리네. 끓여볼게. 이거 뜬입으로 먹었잖아. 근데 향이 엄청 나. 레몬은 되게 부순이 안 나. 한국에서 이렇게 양파 두 개 튀겨주면서 2,000원 주라면 싼 맛이지? 저 아니요 오빠 1,800원 달라고 하는 거 여기니까 먹는 거지. 아 미리 세팅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뭔가 명란구이 같은 느낌인가? 어디? 뭐지?
이거는 돼지고기입니다. 무슨 소스에 먹으라는데 이름을 정확히 못 들었어요. 코리아에서 먹었는데 초록색이 나서 좀 당황하긴 했거든. 근데 또 씹히는 건 포크가 맞아. 고기파 고기파인 것 같아. 따뜻한 튀김을 이렇게 막 먹는 게 뭔가 되게 오랜만에 먹는 느낌이야. 튀김만 또 이렇게 먹잖아. 맞아. 원래 튀김집 가서 떡볶이 소스에 좀 절여져 있다거나 이러는데 지금 딱 뿌리가 들어갈 것 같아. 맞아. 튀기는 중에 맛이 들어갈 것 같아. 바로 앞에서 찍어준 것 같아. 화이트 피쉬. 그러니까 흰 사이즈 무상이지. 와. 이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건 형님이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응. 근데 이게 튀김이 맛있잖아. 응. 그러니까 그냥 나 원래 생선 튀김 안 좋아하잖아. 근데 그냥 맛있는. 방금 나온 메뉴는 버섯입니다. 멋있어. 표고버섯이네. 생선살이야?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보잖아.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뭐지? 몰라, 고기 같은 거. 끝났죠? 빨리 끊어봐. 베이컨. 그냥 베이컨이 둘러싸 있네. 베이컨. 와, 맛있다 이거. 이거 맛있다. 맛있지? 이거 진짜 맛있네. 아스파라거스? 근데 이게 아스파라거스만 있었으면 좀 심심했을 수 있거든, 솔직히. 맞아, 맞아. 근데 베이컨을 둘러싸 놔가지고 훨씬 더 맛있네. 베이컨이 얇아졌다. 아, 그래? 참 맛있는데? 아, 그러네. 고기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했네. 이 입가심에 그 성시영님 영상 보면 계속 이걸 입가심 하시거든요. 딱 맺죠? 그 이유가 있네. 진짜 입가심이 됐네 얘가 딱. 저희가 이번에 시킨 거는 고구마 수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오징어. 오징어. 네, 네. 넣었어. 예스. 먹었어? 아니, 냄새가 안 나서. 한국에는 고구마 소주가 별로 없어, 만드는 업체 자체가. 근데 일본은 고구마 소주가 그래도 나름 유명한 편이야. 얘네는 워낙 양주에 조금 진심인 편이거든. 그래서 술을 위한 쌀 품종이 따로 있고, 그런 고구마 품종이 따로 있고, 이럴 정도로 자기네들 그런 거를 맞게끔 품종을 개발해. 고구마도 전분질을 더 늘려서 생산이 될 수 있게끔 개발하는 그런 전분질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알코올이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서 향이 확실히 다르네. 약간 스파이시함이 좀 강하네. 근데 고구마의 그 특유의 향이 나. 고구마 냄새는? 어. 이거다. 야, 좀 잘했어. 아, 진짜 고구마 그 특유의 향이 난다. 와, 신기하네. 먹어봐야 나. 향으로 난다. 이것은 오징어. 오징어 튀김은 4개, 3개에서 1개 11개 아니야? 11개 10개 근데 총 12개 이제 총 12개를 먹었는데 이것만 또 먹을 순 없잖아. 좀 좋아가지고 부족한 건 아니야? 아니 배가 찬 건 아니야? 배가 완전 찬 건 아닌데 이것만 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데를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완전 한국인 맛집. 그러니까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맛집이라는 게 진짜 다 한국인이야. 뭐 한국인 맛집이니 아니니보다도 어쨌든 쿠시카츠라는 게 일본 음식이고 맛있었고 그래서 만족스러웠어. 제일 맛있었던 꼬치가 나? 하나. 나는 와규. 와규? 어. 나 와규 맛있어. 성경이. 나는? 그게 뭐야? 하나만 골라. 일단 하나 골라. 탑2가 아니고 탑1이 두 개야. 아니야, 탑1만 골라. 하나만. 그러니까 탑1이 두 개라고. 아니야, 탑1 하나. 아스파라. 물론 처음에 진짜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거 피쉬. 화이트 피쉬. 아 화이트 피쉬 그거 내가 줬잖아. 내가 줬잖아. 일단 맛이 진짜 맛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오마카세시 주는 것도 기분이 좋았어. 아 그 느낌이 좀 좋았어. 그리고 되게 깔끔하고 크잖아. 그리고 되게 친절하시고 그래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 일단 친절한 것도 엄청 친절하지 않았어. 관심 갖는 거는 또 부담스럽거든. 아, 그치. 관심이도 쳐다보지도 딱, 않아. 딱 그 주방장님 할 일 하시면서 맞아. 우리 거 계속 보시면서 필요할 때 바로 딱 튀겨가지고 우리 거 딱 끝나면 바로 딱 내주고. 맞아. 한국말 너무 잘하셔. 맞아. 어, 나는 진짜 추천. 지금 6시잖아. 여기 현지 직장인분들이 이제 퇴근할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있는 곳. 거기 가야겠다. 어디? 바로 거기로 가야겠다. 아 거기도 좋을 것 같아. 그쪽으로, 가서 알려드릴게. 그쪽으로도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어, 우리 먹을 생각 없었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평역을 내려가고. 어 부평역. 도쿄의 부평역. 이제 신주쿠역을 내려가고 있는데 그 어지러움이 어마어마하다는데 그렇게 복잡하다는데 그것도 내가 직접 겪어봐야 알지 않겠어? 아 진짜? 그치? 그래요? 또 길도 한번 또 잃어보고. 성경아 어디야? 오빠 어디야?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미안해 나는 생각보다 길을 잘 찾았어. 성경이? 성경 길 진짜 못 찾잖아. 깜짝 놀랄 정도로 못 찾잖아. 길을 못 찾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오 사람 많아. 6시 되니까 사람 진짜 많아. 아, 당일 유동인구 1등의 역인가? 사람 진짜 많아. 근데 잠깐만 여기 서가지고 당일 유동인구 1등 역에 보니 사람 진짜 많아. 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동하냐? 다들 집에 가는 거야 아니면은 술 먹어. 술 먹으러 가야지. 그래도 절로 가보는 게 어떨까 하나. 그래? 따라와. 아, 사람 진짜 많다. 이게 우리가 한번인데 홍길벽이랑은 저희의 목적지는 그겁니다. 요코초. 요코초.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가는, 퇴근 후에 많이 가는 선술집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미쳤다. 시작줄은 여기가 아니야. 저쪽이 시작줄. 여기는 거의 끝이네. 저기가 끝이야. 끝에서부터 올래? 아, 그래 끝에서부터 올래.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이런 도시야. 여기네. 요코초 여기가 출발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이 안 되는 가게들이 있어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먹고 나와요. 사진으로 대체를 해주세요. 사진으로 대체를 해서 그냥 우린 여기서 먹을 거니까. 직장인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다 많은 느낌이야 확실히. 라면이 Thank you.
카메라가 촬영을 불가능해서 이렇게 음식만 한껏 찍고 네, 먹은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짜잔. 아빠가 생각한 거는 약간 돈코츠 같은 거죠? 그런 미로라면 그런 거 같은데 이건 니니쿠라면 이거 니니쿠라면 저는 일단은 라면을 먹고 나왔는데 사진 촬영이 가능한 데도 있고 불가능한 데도 있는데 불가능한 데가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 데도 불가능한 곳이어가지고 그냥 라면만 먹고 나왔고 라면은 마늘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 맛 어땠어? 맛있었지? 약간 마늘 향도 매콤하게 그런 건 아닌데 마늘향이 일단 마늘이 나면 한국인들 좀 좋아하잖아. 그래서 마늘향 많이 나고 난 거기 우리는 이제 고춧가루랑 페퍼도 좀 뿌려 먹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매콤한 맛도 올라와서 훨씬 더 맛있었고. 김치 있었으면 지금도 맛있었어. 아 김치 있었으면 진짜 한 그릇 진짜 배불러도 다 먹고 나갈 텐데 지금 조금 남겼잖아. 근데 우리가 거기가 메뉴판이 전부 다 일본어. 아 아예 한글 없고 영어 없고. 그래가지고. 맞아. 그냥 유튜브 보면서 니니쿠 라멘. 주세요. 후타치 그래도 나름 맥주는 먹고 싶어가지고 음료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비루 기린 비루 근데 거기 사장님이 유심한 듯 그런 식으로 챙겨놓은 스타일이래. 아 근데 딱 그 스타일이야. 약간 외국인 자국민 차별 없어. 다 무심해. 손으로 얼음 퍼주고 좀 충격적이긴 해. 우리도 다음에 아메리카 들어오면 아무튼 저희는 이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요.